정책 택배 풀어보기 리포터 최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현장으로 정책 택배를 배달하러 왔습니다. 우후, 너무 좋다. 무엇보다 오늘 직접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정책 택배를 배달해 드릴 거예요. 이름하여 직접 배달해 드림. 자, 그럼 과연 첫 번째 정책 택배 만나볼 주인공분은 누구실지 지금 바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정책 택배 배달지는요, 바로 교내 식당입니다.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20대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주는 건 물론 쌀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정책. 2017년에 처음 시작된 후 학생들의 지지를 받으며 올해 5월부터 지원 규모가 3.4배 더 확대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무려 234만 명의 학생들이 단돈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학생을 직접 만나서 이게 정부 정책인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 우리 학생이 지금 밥을 먹고 있거든요.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미안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아침밥, 네네. 1,000원의 아침밥이잖아요. 네네. 솔직히 가격적인 면에 좀 부담이 없죠? 1,000원이면 완전 맛있게 잘 나오는 거. 그렇죠. 아메리카노보다 저렴하잖아요. 네, 맞아요. 좀 식사 나오는 거는 1,000원의 아침밥이잖아요. 네네. 좀 만족하세요? 제가 혼자 자취를 하다 보니까 아침밥을 쉽게 못 챙겨 먹을 때가 많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쌀밥하고 종류별로 반찬까지 다 제공이 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아침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전 진짜 궁금한 게 1,000원의 아침밥이 우리 대학생분들한테 반응은 어때요? 아,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 대박이에요. 맨날 먹으러 오고 진짜 기숙사 사는 친구들은 항상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인기가 그 BTS급 정도예요? 네네, 맞아요. 야, 이 정도로 1,000원의 아침밥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일단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우리 학생이 이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냐가 중요해요. 이 1,000원의 아침밥이 좀 어떤 정책인지 알고 있나요? 제가 이 1,000원의 아침밥을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요. 우리 또 아침밥을 못 먹는 20대 대학생분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고요. 또 쌀 소비 문화를 좀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그리고 학교,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또 사업이거든요. 이제 좀 확실히 알겠죠? 어떤 정책인지.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읊은 거 그대로 읊어봐봐요. 정부와 학교 지자체가 그렇지 운영하는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1,000원의 아침밥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라고 홍보의 말씀 대표로 한번 해봐봐요. 저희 요즘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1,000원의 아침밥 이 혜택이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모두 아침밥 많이 드시러 오세요.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반찬도 잘 나와요. 아니, 오늘 인터뷰에 응해줬으니까 네. 제가 정책 택배를 좀 배달을 해드릴게요. 자, 이 안에 선물이 들어있거든요. 짜자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비타민 주스까지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정책은요. 바로 공공서비스 민간앱 이용 개방입니다. 정부에선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공웹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평소 친숙하게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는데요.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서비스, 국립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용까지 이제 모두 민간 앱으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럼 정책 택배 전달해 드리러 가볼게요. 자, 어떤 분들이 계실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너무 좋다. 때마침 바로 앞이 카페예요. 우리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네. 와. 아니, 몇 학년이에요? 저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일단은 두 분은 어떤 사이예요? 저희는. 선후배? 선후배기도 하고, 네. 친구기도 해요. 아, 학번은 네. 다르지만 나이는 친구구나.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여행 좀 자주 가세요? 저희 이제 같이 가본 거는 이제 예산군 같이 가봤었고. 예산군? 네네, 예산군 같이 갔었고. 그 다음에 저희 따로 길게 여행은 못 갔지만, 네. 그냥 홍대 주변에서 여러
아, 요러 요러 저러 이거 있구나. 용대 앞에 많잖아요. 아니 그럼 혹시 여행 갈 때 대중교통 뭘 이용해요? 기차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어, 기차 빠르고. 네, 빠르고 편하고 이제 그러니까. 오, 그럼 기차 표 예매할 때 어떻게 예매했어요 지금까지? 보통 KTX나 SRT는 다 앱으로 직접 앱으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직접 항상 예매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를 온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요 특정 앱, 그러니까 공공 웹 말고도 민간 앱이라고 해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 앱에서도 SRT 예매가 가능해요. 모르셨죠? 네, 진짜 처음 봐.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예매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지도 앱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좌측 상단 메뉴를 클릭하고 기차 조회 예매를 선택해요. 출발, 도착지, 그리고 출발일을 선택한 후에 시간표를 조회하기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티켓을 예매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아, 민간 앱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각 어플 하단에는 이렇게 디지털 서비스 개방 브랜드 아이덴티티 로고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것이 바로 공공 웹 앱으로 이동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증거죠. 자, 이렇게 민간 앱으로 예매하면 끝나요. 너무 간단하죠? 예전같이 KTX나 SRT 그런 앱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었던 그쵸? 거를 이제 이런 민간 앱으로 할 수 있으니까 더 사용이 편리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매도 간편해졌는데 이제 어디로 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여행하면은 이제 바다와 낭만이 있는 부산. 부산 너무 좋잖아요. 부산 하니까 또 말라서 얘긴데 부산이 또 2030 부산 엑스포 또 개최지로 요즘 또 핫하잖아요. 어, 그럼 부산 가려면 이제 뭐 어떻게 예매를 한다? 민간 앱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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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리 또 많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분들께 대표로 한마디 해줘요. 아, 예전에는 이제 항상 들어가서 했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바로 그 민간 앱으로 하시면은 이제 굿굿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 이제 여행 다녀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에 꼭 필요한 짜자잔 세면 용품 좀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희 민간 앱을 통해서 기차표 예매해서 즐거운 여행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짜잔! 마지막 택배 배달 장소는요, 사람 사는 냄새가 제대로 풍기는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맛있는 먹거리들 사이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 택배 힌트가 숨어 있는데요. 그러면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시민분 만나볼게요. 가시죠! 아, 먹거리들 진짜 많다. 아니 지금 오늘 뭐 장보러 오신 건가 봐요. 네. 야, 아니 고기 두둑히 좀 사셨어요? 아, 네. 좋습니다. 아니 그럼 혹시 바쁘시지 않으면 저희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오케이? 콜? 아, 좋습니다. 그럼 좀 저 한가한 데 가가지고 이 이야기 좀 나눌게요. 아니 근데 뭐 사신 거예요? 아, 저희 삼겹살. 삼겹살 역시 고기는 뭐다? 고기는 국내산. 그렇지, 국내산이다. 삼겹살이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런 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살 때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 입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좀 깨끗한 거, 청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먹거리로 제일 1순위로 꼽는 게 안전한 또 위생이나 뭐 청결이잖아요. 혹시 그럼 해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보세요? 혹시 드론은 보셨어요, 혹시? 네, 해썸 마크 이런 거. 그렇죠. 드론은 보시고 어디서 뭐 얼핏 본 거는 같죠. 그럼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주변에도 해썸을 들어본 분들은 많지만요,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썸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 위안 물질을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인데요. 정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축산물 해썸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6월까지만 해도 22년 매출액 2억 미만인 일부 소규모 식육 가공업소와 식육 포장처리업소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요. 7월 이후 현재는 모든 소규모 식육 가공업소, 식육 포장처리업소에서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썹 위생 안전시설 및 설비 등의 설치 자금을 최대 2천만 원에 50%, 그러니까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식육 가공업소나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선 위생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게 포장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식육 가공이나 포장업소에서는 위생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요. 또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떠세요? 네, 덕분에 더 안전하게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해썹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셨죠? 아, 좋습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선물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우와, 너무 좋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묵직해요. 들어보세요. 어때요? 묵직하죠? 네. 고기를 사셨으니까 고기와 같이 드시라고 저희가 요런 천일염 뭐 고추장 같이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러면 이왕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났잖아요. 또 다른 정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 하나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자, 잘 들어주세요. 올해 7월 1일부터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쉐이, 방어, 전복, 부새까지 총 5종의 수산물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됐는데요. 자, 이렇게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들을 알 수 있으니까 축산물이든 또 수산물이든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해썹에 대해서도 알고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알았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몰랐던 거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았고 네. 앞으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소비자로서도 네. 좋고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시민분들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좋대 꾸알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